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017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태국 촌부리 시암 컨트리 클럽에서 혼다 LPGA 타일랜드 2017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해 렉시 탐슨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개막전이었죠. 퓨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 그리고 두 번째 경기였던 ISPS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위민스 오픈 이 두 경기에서는요 정말 진정한 강자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첫대 바하마 대회에서는 브리타니 린스컴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고 두 번째 대회 호주 대회에서는 장하나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드는 선수들이 대거 불참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승부가 아니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태국에서 세계 랭킹 10위 중에 9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진검 승부를 펼쳤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양희영 선수가 22 언더파 이 코스 토너먼트 레코드죠. 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대회에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아무래도 우승 소감에서는 본인이 이 코스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릴 적에 태국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는 이 홈 코스의 이점 또 응원의 힘입은 아리아 주타누간 또 모리아 주타누간 이 자매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래서 양희영 선수와 공동 1위로 1라운드를 마쳤는데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2, 3, 4라운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라운드까지 양희영 선수가 줄곧 실수를 최소화시키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양희영 선수는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44경기 동안에 우승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2위도 여러 번 했었고 3위도 여러 번 했고 탑5, 탑10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게는 이런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때마다 이제 스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그런 의견은 그거예요. 살살 치는데 어떻게 멀리 가지? 어떻게 살살 치는데 공이 저렇게 멀리 가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살살 치지 않으니까 멀리 가는 겁니다. 단지 스윙이 이제 큰 체격에서 부드럽게 치기 때문에 살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면 발력을 굉장히 이용하면서 하체의 어떤 탄력을 이용하면서 샷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체 움직임이 최소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로 살살 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양희영 선수의 우승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월등하게 다른 추격자들을 물리치고 우승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뭐 4라운드에서는 유소연 선수가 굉장히 세타차까지 몰아붙이면서 양희영 선수를 압박을 했는데 14번 홀 사실 파4홀에서 이 세컨샷이 짧으면서 어프로치도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어려운 내리막 파퍼도 성공을 시키면서 그 유소연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는 그런 모습이 됐고 또 17번 홀에 두 번째 샷이 벙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턱이 높았어요. 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는데 그 샷마저 갖다 붙이면서 완벽한 파세이브. 그리고 18번 홀에서는 이 짧은 파5인데 정말 세 번째 샷을 완벽하게 글쎄 핀이 꽂혀있는 그 지면 공을 세울 수 있는 지면이 제 생각에는 한 지름으로 한 7, 8미터나 됐을까요? 그 안에 완벽하게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바로 18번 홀의 공략법이다. 이원정 아나운서가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2015년도에는 한국 선수가 15승을 거두면서 최다승을 거뒀는데요. 지난해에는 9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장하나 선수가 3승을 거둬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만 벌써 지금 3경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한국 선수가 두 경기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도의 영광이 또 한국 선수들에 의해서 재현될까 큰 기대도 해보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중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 그리고 즐거운 장면 나올 때마다 함께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희영 선수의 스윙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또 레슨도 해드릴 텐데 이병옥 프로의 이 영상은 편집이 없는 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제 영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점 염두해 주시고 지금부터 양희영 선수의 스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드라이버 스윙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그 스윙에 대해서 지면 반력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면 반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 장하나 선수는 백스윙을 들어서 파스처를 이용한 이런 형태의 스윙을 보여줘서 굉장히 그 파워풀한 스윙을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듯한 그런 느낌. 간결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하죠. 근데 양혜원 선수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스윙 자체가 여기에서 딱 백스윙 들고 그냥 이렇게 쭉 치는 패턴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들고 여기에서 하체를 이용한 스윙인데요. 백스윙을 충분히 돌리고 하체를 이렇게 해서 쭉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살살 치는 것 같아요. 살살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거리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스윙에 대한 비밀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스윙 형태는 그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양희용 선수가 백스윙 후에 이렇게 안쪽에서 돌아뜨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용어로 둘러치는, 이렇게 둘러치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공이 많이 감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 코치와 작업을 한 게 백스윙 후에 이렇게 돌리는 스윙이 아니라 위에 올라갔으면 바로 내리는 스윙. 바로 내리는 스윙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점이 오늘의 여러분들께 드리는 레슨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백스윙을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하세요. 하게 되면 양혜웅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 다운 스윙 때 굉장히 약간 하체를 앉아주는 형태를 취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도 되는데 앉음으로 인해서 점프를 할 수 있는 지면 발력을 더 이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백스윙 가고 약간 앉았다가 일어나는 형태를 이용하면서 위로 튀어오르는 동작으로 샷을 하죠. 그런데 그 동작이 격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치는 것 같지만 가고 앉았다가 이런 형태로 치기 때문에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그리고 그 뭐 부모님이 국가대표 조정 선수, 투포환 선수 이런 분들이라 또 타고난 또 DNA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느긋하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잘 만들어가는 그게 이 선수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윙 연습을 할 때는요, 백스윙을 하고 약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치는 형태, 3단계 백스윙, 앉고, 치고 이런 형태의 스윙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백스윙 딱 하고 발 디딘 다음에 돌린 다음에 뭐 치고 이런 형태인데 그거는 이제 좌우 스윙을 얘기하고요. 제가 예전에는 상하 반동, 상하 스윙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했냐면 백스윙하고 앉고 이렇게 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치면 안 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아래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반동을 이용해서 치는 게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양혜영 선수의 특징은 오늘 핵심은 그 스윙을 배워보자도 있지만 이 선수가 왜 살살 치는 것 같은데 멀리 나가느냐. 그 강력한 하체로 백스윙 부드럽게 간 다음에 앉았다가 이렇게 그 무릎의 힘으로 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이 약간씩 왼쪽으로 감겼던 이유는 스윙이 안쪽에서 이렇게 둘러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점을 이번에 많이 개선해서 샷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요, 이 추진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기 때문에 힙턴이 빨라지거든요. 그럼 어깨가 이렇게 덮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가 공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블록이라는 그 액션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어떻게? 백스윙을 들고 여기에서 앉지만 이러한 공간을 확보를 해놔요. 그리고 뛰면서 치기 때문에 치는 순간에는 몸을 스퀘어, 딱 공을 마주보는 형태의 상체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힙은 강한 회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백스윙을 들고 앉지만 지금도 상체는 이쪽을 보고 있죠. 하지만 뛰는 동시에 정면을 보고 하체는 돌아가 있고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블로킹이라는 동작인데 백스윙 들고 약간 뒤에서 치는 형태로 해서 이런 형태의 스윙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살살 치는데 무슨 뭐 240m씩 날아가고 50m씩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비밀은 하체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상체가 워낙 손 그립 악력이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선수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쳐보겠습니다. 백스윙 들고 블락
털면서 치는 형태. 저는 약간 감겼네요. 여러분도 그 이 스윙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 글쎄요. 훈련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스윙은 그 예전에 뭐 제가 한 6, 7년 전에 타이거 킥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흠은 익혀보시고 어렵다면 어떤 점이 어렵냐면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동작이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고 백스윙 들고 앉았다가 치는 이 형태 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